그럼 오늘 소개팅하는 거걔 때문에 홧김에 하는 거야?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까였다더니 걔 때문이야? 아니 그런 건 다 어떻게 알고... 그럼 소개팅도 해본 적 없고 연애도 해본 적 없음. 당연히 키스도 못 해봤을 거고. 그럼 혜선아, 우리 다른 얘기할까? 그래, 난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어딜 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난 도와주기로 한 거 완벽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앉아. 네. 좋아. 날 딱 봐. 누굴 꼬여내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게? 바로 컨셉이야. 대놓고 관심을 주든가, 아니면 아예 못되게 굴든가. 아니, 근데 나는 누군가를 그렇게 꼬시고 싶어서... 일단,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하는데 웃는 얼굴이 최고지. 웃는 것부터 해보자. 웃어봐. 아니, 그렇게 갑자기 웃어보라고 하면... 뭐지? 그 모나리자보다 더 수수께끼 같은 미소는? 다시. 거래처 사람 만나니? 관도, 넌 그냥 웃는 게 예쁜 타입은 아니네. 아니야, 나 어떤 분이 웃는 거 예쁘다고 해. 됐고, 넌 그냥 못되게 구는 작전으로 가야겠다. 근데 이 수법을 쓸 땐 알아둬야 할 게 있어. 마냥 철벽만 높게 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거야. 밀 땐 밀고, 당길 땐 당겨야 한다는 거지. 깜짝. IGE. Strange name, amazing shows. IGE.